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울까요? 아, 네, 주세요. 네, 안에 주세요. 네. 아, 저 안쪽에 있구나. 아, 지금 젖었어요? 좀 하네요. 그쵸? 네, 좀 젖었다고 한번 내려볼게요. 여보세요? 나 이런 거 없나요? 아, 왜냐면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류가 근데 여기 혹시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저희 1년. 아, 그래요? 아, 혹시 작년 9월에 왔어요. 아, 바로 그거예요? 아, 더 큰 걸로 해요? 네, 큰 걸로 흔들려. 예, 그걸 두 개, 그걸 두 개 나올 거예요. 예. 아, 네. 야, 이거. 아, 이거 아까 그거 바구니 놨다구나. 아, 예, 바로 영리하네요. 예, 바로 영리하네요. 하도 예, 예. 혹시 보세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딱 열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리면은 빠지는데, 한꺼번에 내리면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보시면. 안쪽에서 못 오가지고. 찍어도 될까요? 네, 그러시면. 보시면 제가 내려볼게요. 바로 넘치잖아요. 그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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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네. 그게 뭐래요?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 이제 저기가. 잘 안 잠가서 그런 거 아니, 아니, 기름이 이제 막힌 거죠. 따인 거죠. 뚫어야지. 아, 여기가.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배관이. 아, 그러니까 여기는 찌꺼기들이 막힌. 그때 기름이 들어가서 막힌 거죠. 기름? 네, 기름 찌꺼기들이. 아. 근데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늦는 작업을. 뭐야, 뭐. 아, 이렇게 다 오는구나.
부인님. 네. 네, 지금 이제 먼저 이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넣었어요. 내신 넣고 이제 여기 다 보시면 다 기름이에요. 이제 네. 이거 지금 확인해 보니 이제 기름인데 이게 네. 이제 깨끗해지는 것 같다. 한번 이제 결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기름 잔뜩 하니까 배관에. 네네. 이따 보시면 알아요. 밑에만 아 밑으로. 다 지금 이게 지금 기름이 꽉 차가지고 어두워서 안 보일 정도예요. 네. 이거를 이제 이따가 한번 다 청소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청소할 거고 청소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4시간과 커튼에서 청소를 어두워서 안 보일 정도니까 네, 보시면 부장님 네. 이제 여기가 공연관이 이제 기름 막 이제 떠내려올 거 이제 다 청소할 건데 지금 막 이제 흙 깬 거 지금 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부터는 이제 공연관이 아니에요. 이제 공연관이에요. 전체 세대가 다 떨어지는 거 아래 떨어지죠. 이제 막힌 거 없어요. 이제 나머지 기름 다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4시간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청소기로 해도 이렇게 기능 다 제거가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꺼내서 다 청소합니다. 그냥 깨끗하죠. 네. 아까는 시작하면서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물을 흘리면 다 청소를 합니다. 절반에. 네, 일단은 이 아파트 처음 생길 때 당신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일반 청소기로는 이렇게 기름 제거가 안 돼요. 네. 배관에 붙은 기름들 다 제거해주거든요. 거기서 기름 같은 거는 제가 하면 안 돼요? 고기 먹고 그냥 딱 먹어야 돼요? 제가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설명이 네. 다 그 자 주의 부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기름 막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지금 들어오신 1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전부터 쌓였을 거예요. 아 이게 고객님 1년 동안 쌓인 건 아니고 그동안 아파트 입주 전부터 쌓인 건데 쌓인 건데 기름을 한 번쯤 닦아서 버리시면 아. 네, 막힐 수 있어요. 지금 네네. 그리고 배관 상태도 나쁘진 않아요. 뭐냐면 제가 뭐냐면 기울기가 안 좋은 집들 물을 틀면 여기 물이 고여 있어요. 아. 근데 나쁜 배관은 아니에요. 제가 뭐 다 또 설명 드릴 테니까 제가 청소하고 다 또 설명 드릴게요. 아, 공용 배관이라 빨리 막히는 거예요? 네? 공용적이라서 빨리 막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막 쓰신 거예요. 막 쓰신 거. 기름을 좀 조심해서 쓰시던 거예요. 네. 네. 아니 손부터 씻고 와. 드러내 이걸 만져? 빨리 손부터 씻고 와. 이렇게 청소하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 이거. 잘 빠지는 구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서 쓰시면 마찬가지 없으실 거고. 네. 어, 세탁기 틀어서. 아 그거야 싱크대하고 싱크 저기라. 아니 편인 거죠. 넓게 넓게 넓게. 난 통 다 됐으니까 이제 내리고. 이 청소기를 청소를 해야만 이렇게 깨끗이 청소할 수 있고 다른 네. 청소기는 안 돼요. 그럼 이거 한 번씩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잘 관리만 하시면 막히지만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 기름을 세척을 하실 때는 한번 기름을 닦아내신 다음에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하신 다음에는 맑은 물을 좀 흘려 보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저 내려가잖아요. 꼬르륵 소리 나죠? 네네. 예, 명예 안 하고 예. 뭐 잘 빠지는 거예요. 예. 이제 마무리 칠게요. 네. 물은 잘 빠집니다. 깨끗이 빠져.
파파 플렉스 샤프트와 내시경의 조합. 오늘도 미션 클리어.